이제 9장 들어갑니다. 9장에 맹인을 고치심 제목으로요. 요게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이고요. 그이 여섯 번째 표적에 관련된 설명이 그전 시간에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여섯 번째 표적이 나오면은 그 표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뒤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상징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빛과 관련된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맹인을 고치심에서 여섯 번째 표적은 이제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실제로 어떤 표적이 있었는지. 9장 이제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다. 그러면 유대 문화는요. 지금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때문이라고 보느냐?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을 지금 유대인 그들의 원래 그 전통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근원적인 죄를 지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됐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거는 원죄 때문이다 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원죄랑은 좀 다르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 원죄가 있고, 지금 이런 개개인의 어떤 병들, 수많은 병들도 어떤 죄 때문이라는 감각으로 봐요. 그래서 맹인을 만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맹인을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병 걸린 것도 지금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 본다는 게더 슬프죠. 이것도 깝깝한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아무도 고쳐주는 놈은 없고 와서 죄인이라고만 단죄하고 가는 이 실정.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면 이분은 언제 죄를 지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너무 엄마를 발로 찼나요? 그러니까 뭔 죄를 지어서 이게 맹인이 됐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전생설로 가야 됩니다. 전생의 죄를 지은. 불교는 이쪽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죠. 논리가 다양하죠. 전생으로 가면 되니까 죄를.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납니다. 좀 있으면 대화가. 제자가 묻기를 라삐어, 지금 바로 물어보는군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다들 아프고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 죄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죄까지 더 씌워요. 자명하지 않은 태도죠. 죄까지 더 씌워서 누구 죄일까요?를 따지고 있어요. 자신의 죄인가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윤회론이라도 얘기를 하든가요? 아마 전전생이나 전에 전생에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논리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또 맹인이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부모 죄 아닙니까? 부모의 죄인가요?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과법은 알아요, 이분들이. 그쵸? 인과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언제 그 죄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누가 뿌렸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닥해라, 그랬겠죠? 아가리 닥치라. 왜냐면요, 고쳐주지도 못할 거면, 가서 죄인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죄 때문에 병 걸린다는 의식을 막연히 갖고 있는 중에 왜냐 본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리라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듣고 믿은 거죠. 그런데 어떤 태어날 때부터 오래도록 맹인이었던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제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제자들의 사고 차원을 넘어선 대답을 하신 거죠. 대답 어떻게 하신지 그렇게 실감나게 들어보세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완전히 창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 생긴 거를 죄 탓이라고 보는 유대인들한테도 한 방 먹이신 거고, 바리새파 율법자들이 단죄만 할 줄 알지, 죄라고만 지적할 줄 알지 고칠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죄를 고쳐서 병을 낫게 해줄 힘도 없으면서 죄만 단죄한 사람들의 그런 논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인 거다. 이 양반이 맹인인 거다. 어떤 느낌 오세요? 뭔 소린가 하는. 제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충 답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자들의 사고 수준에서 보는 거고요. 그럴 리가요. 누군가는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인과론적으로 죄가 없는데 병이 왔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환자한테 죄를 더 씌우지 말고 누구 죄일까 이렇게 붙이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죠? 고쳐줘라 이겁니다. 고쳐줘라. 성령의 힘으로 고쳐줘라.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할 건요. 나는 뭔 죄를 져서 이번 생에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거울을 보면 부셔버리고 싶고 아무튼 다리는 이렇게 짧고 저도 짧아서 바지를 사면요 많이 도려내야 돼요. 한 번은 더 슬펐어요. 세탁소 그런 데 있잖아요. 수선하는 집 가서 추리닝 요만큼 도려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되면 바지가 망가지는데요. 그러면 아씨 나는 어떤 경지야. 그래서 아씨 어떤 경지야.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왜, 아, 남들은 그냥 옷 사다 입으면 되는데 왜 난 많이 잘라야 돼. 뭐 하나하나 따지면요. 나는 어쩌다 이런 모양이 된 거고 성격도 또 마음에 안 들고 식성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나는 왜 그런 음식만 보면 환장할까. 남들은 또 그런 데서 초연하던데. 여러 가지 따져보면요. 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좋은 불교에는 고급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카르마 때문이다. 그럼 약간 죄라는 감각보단 어떤 인연으로 내가 이런 걸 얻었을 것이다. 이게 차라리 낫죠. 죄보다는 업보다 이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업이 꼭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말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인연 때문에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죄라고 단죄하지는 않았잖아요. 차라리 그런 설명이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가다 보면 뭐 업보론도 나오고 카르마 이론 이런 게 더 정밀합니다. 전생까지 이어져야 내가 왜 이번 생에 이런 모습 갖게 되는지 어떤 그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원인이나 어떤 인연의 원인이 나오겠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이렇게 꿰뚫어보고 후련하게 이해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인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걸 택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죄인지 묻지 말라. 따지지 마라. 고쳐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죄를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런 뭐 몸의 병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죄인입니다. 왜? 예. 성령과 하나로 교감하는 예, 우리의 에고. 이게 아니면 죄인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불타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예요?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 내 에고한테.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벽 뚫어주겠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제물 중에 화목제물. 아버지랑 성령은 성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고 해서 그분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제일 황당한 분들이 성령을 우습게 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아래다. 성부 있고 성자 있고 그 다음 성령이 있다. 그 망상입니다. 망상.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뭔지 모르셔서 그래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한테 임한 게 성령이에요. 성자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뭔가 성부 성자가 부리는 무언가로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봤어요. 그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나한테 임해 있는데 나랑 친하질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웃고 다 하는데도 아버지의 영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해지게 인간과 하느님이 하나가 되게 통하게 해주는 게 예수님 성자의 역할입니다. 인간 중에 아버지랑 친한 유일한 맞이이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해줄 일이 뭐예요? 인간과 하느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원죄가 날아가지 않으면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원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더 영생을 얻어 천국에 살지 못하고 이 한정된 유한한 육신을 얻어서 혈육을 얻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준 게 이겁니다. 원죄를 깨고 우리가 다시 성령의 힘으로 영생에 이르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생에 이르게 해주고 이 영생이 이 성령이 뭐였죠? 예, 생명의 빛이잖아요. 예, 빛이자 생명이죠. 빛이 뭐라고 했죠? 예, 진리, 길. 우리가 밤중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환해지면요. 길이 보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길이 진리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진리죠. 따라야 할 진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길이 언제 보여요? 빛 속에서. 그래서 생명, 영생과 빛.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그대로의 존재니까 에고는 에고죠. 예수님도 독자적 개성을 가진 에고고 혈육이 있으신 분이지만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성령 그대로 살아간 분이니까 성령의 속성인 빛과 생명을 온전히 에고로 구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죄를 추적하고 누구 죄인지 추적하고 언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 따지고 있을 때 혈육의 논리로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죄를 사해주자.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상황이 꼬였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이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요. 누구 죄인지 추적해보자 이렇게 나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 죄도 아니야 이 얘기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러면 이게 죄를 떠나서 그분들한테 어떤 원인이 없이 이 병이 왔다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요. 그냥 누구 죄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소리입니다. 누구 죄도 아니야 이 소리는요. 누구 죄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업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거야. 자, 이 말이 맞으려면 자, 이 말이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지금 몸이 아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저분 불쌍해하지 마.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려고 저렇게 아프신 거야. 하고 지나가면 저 새끼나 아까 그 새끼나 저 죄인이라서 저래 한 놈이나 그 놈이나 개신막이 똑같겠죠. 뭔 얘기냐. 이거 오해하시면 이상한 말이 돼요.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안 하면요. 꼭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나는 상상도 못했네 이런 분 계실까 봐 말씀드려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딱 이때 이렇게 어떤 이 정황에 맞게 말해야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 분석이라는 게요. 딱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행해야만 양심에 맞지 옆에서 보고 누가 흉내낸다고 양심에 맞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이래서 어려워요. 예수님은 왜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고 성자의 말씀이고 양심이 드러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고쳐주면서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쳐주지 못하면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고쳐주질 못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 저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그래. 몰라 누군가 드러내겠지. 이나마 좀 낫네요. 그렇죠. 상황 파악은 하고 가니까 좀 낫죠. 이렇게 다 달라요. 말 한마디에 양심 수준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고쳐주려고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아픈 거야. 지금 내가 이 사람 고쳐줄 거야. 고쳐주면 되는 거야. 고쳐주지도 못한 애들은 좀 아닥하고 있어. 죄를 더 씌워서 어쩌자는 거야.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괴롭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행위가 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는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편. 응용편. 우리도 모두 죄인이다. 저 특별히 몸 어디 안 아픈데요. 성령이 24시간 드러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원죄가 있는 죄인이죠.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원죄의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논리를 응용하면. 저 사람 그 참나 몰라, 성령 몰라, 죄인일세. 이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쳐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즉 죄를 사해준다는 거죠. 성령을 각성하게 도와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은총 드러나려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 날릴 수 있는. 아무 때나 그 말을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자명하잖아요. 진짜 그러려고 제가 죄인이었네요. 죄인이었다 깨어나니까 이렇게 감동스럽네요. 서로 감동을 교감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맞지. 안 그러면 이거 이 말도 되게 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아프신데 안 가봐도 돼? 하나님 저기 은총 드러내려고 아프는 거야. 성령 안 봤어? 그러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고 둘이 꼴찌들끼리 자꾸 이렇게 오답 맞추고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실감나게 들어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 저 맹인이 저기죠. 왜 이렇게 아프고 있는 줄 알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아프고 있는 줄 알아? 아버지가 지금 나더러 고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지금 이 양반 여기 지금 나를 만나게 한 거 아니야. 왜 아프겠어? 내가 고치라고, 나더러 고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지금 저 양반 저기 나랑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실감나게.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또 은총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서 서로 하나다 하는 상태. 그게 성자예요. 성령 뜻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 성자예요. 성령은요, 어떻게 이 현상계 안에서 인간처럼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손발, 뇌가 달려 있어야 돼요. 인간처럼 역사하려면. 그래서 인간이 해줘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인간 차원에서 인간이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성자고, 그 가장 온전한 분이 성자고, 그 성자를 본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런 성자가 되게 노력하는 인간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때가 아직 낮이니, 낮이라는 거는 빛이 환할 때죠. 때가 아직 낮이다. 자, 내가 없으면, 자, 성령으로 빛나는 사람이 없으면요, 죄를 사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도 죄를 인정한다니까요. 죄를 사하노라. 근데 고쳐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고쳐주고 얘기하라. 누구 죄든지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아플 수는 있는데 그 죄 사해줘라 이거예요. 죄 사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죄를 사해주려면 빛이 환할 때여야겠죠. 시기적으로. 때가 아직 낮으니 그리스도 사역의 시기이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 않냐. 빛덩어리가 지상에 있지 않냐. 그럼 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지금 내가 나더러 고치라는 거다. 하늘이 가서 고치면 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면 인간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지상에 있을 때 자신이죠. 있을 때 하나님 일을 엄청 해야 된다. 지금 저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돕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뭐죠? 글자가? 그의 눈에
바시고 바르시고 해서 르가 빠졌네요. 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좀 불결하죠?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흙을 막 이겨서 여러분 눈에 대려고 하면 보통 웬만한 맹인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잠깐만요 이러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근데 워낙 이분이 뭔가 신뢰가 가는 분이 뭔가 이렇게 약을 제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 뭔가 해서 이렇게 기다렸겠죠. 그래서 눈에다 그걸 딱 발라주시니까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이제 성경 원문에 있는 주석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뭔가 보내셨다 뭐 이 소리죠. 그러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갔다. 눈이 환해진 거예요. 이걸 또 따라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을 뱉고 막 진흙을 이기고 그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예수님. 그 순간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하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 순간적으로 가장 자명한 길을 찾아서 하신 거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본질이지 지금 진흙에 침 뱉은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걸 보았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전에 앉아서 그 구걸하던 맹인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혹은 그 사람 맞네 하고 혹은 아니네 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긴 하다라고 하거늘 내가 맞아라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각주 하나 보고 갈까요? 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죄를 성령의 힘으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성령과 친하지 않아요. 그럼 원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받나? 지금 이렇게 누구 탓을 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대로 뭐가 돼요? 내 이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이 뭐가 돼요? 이렇게 밝아지려고 그랬나 보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에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예, 죄사함을 받는 순간 다 이러려고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내 삶에 부여하느냐는요. 지금 내가 에고의 꼼수로 아무리 내 삶을 기획해봐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빛, 성령의 평안, 성령의 그런 그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바뀐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려고 내 삶이 그동안 그렇게 어두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 내 잘못이 다 그 뭐 사해진다 이게 아니고요. 원죄가 사해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써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이 더더욱 자기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음을 내고 성령이 도와서 과거의 잘못도 다 바로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생을 바로잡아가는 것까지 한번 이 예수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각주에 좀 달았는데 보세요. 누구의 죄인가를 탓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그를 고쳐주어라. 성령의 힘으로 그의 병을 고쳐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는 이를 위하여 병든 것이 된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삶의 의미가 바뀌고 병의 의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삶의 질곡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러려고 내가 어두웠구나가 되잖아요. 의미는 바뀝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원죄를 사하여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라 이겁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구 죄도 아니야. 하나님 사업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에 담긴 말은요. 너희도 누군가의 과거를 탓하지 말고 그냥 원죄를 사하여 주고 성령을 부어주어라. 제자들이 인간이 한 죄를 다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죄는 사해줄 수 있어요. 왜? 성령 세례는 주고 다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핵심은 원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다녀라.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라. 성령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거니까요. 이것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해주는 거는요, 원죄를 사하게 해주면서 성령을 받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내면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죠.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을 못 고치면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픈 거다. 근데 나은 놈이 한 놈도 없으면 말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성령 막 퍼부어주는 그 교회에서나 이런 말이 통하지. 환자만 있지 치료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병원에서 우리가 왜 아픈지 알아? 이게 하나님 은혜 드러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서로 그런 말할 때도 어두울 거예요.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간 사람 봤냐? 이 병원에서 걸어서 못 봤는데. 그럼 좌절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막 성령이 넘치는 이 교회, 원래 의미의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이 참 아름답게 쓰였겠죠. 전 힘든 것 같아요. 죄인 같아요. 죄만 많고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도저히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해요. 율법을 아는데 지켜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기면 더 답답하고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환자들이죠. 마음의 환자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게 해줘야 돼요. 사도들이. 그럼 그 교회는 진짜 교회죠. 성령을 막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러려고 제가 아팠군요. 아픈 만큼 더 감동입니다라고 하면서 건강해져서 나갈 수 있는 교회. 이것도 흉내낸다고 막 몸고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표적이에요. 거친 상징이에요. 이걸 보시고 자꾸 맹인을 고쳐야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다라고 혹시 우기신 분 있으면요. 성경에 귀신 쫓는 부분 나온다고 귀신 잘 쫓으면 훌륭한 제자다. 맹인을 고쳤다고. 맹인을 고쳐야 제자다. 무슨 병을 고쳐야 제자다. 나는 요거 잘 고친다. 전문이 나셨죠. 목사님들 간에 막. 자,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득이해서 예수님 한마디 있죠. 니네는 이런 걸 보여줘야만 믿는구나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 민도가 얼마나 낮았겠어요. 이런 걸 보여줘야만 믿는구나 하고 예수님 한탄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져 들그들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표적은 무슨 메시지를 담은 기적인가? 성령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여기서 지금 그 맹인 한다고 해서 진짜 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 뒤에 나사로 살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일곱 번째 표적으로.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 목표면요. 나사로만 살리고 가시면 안 되죠. 다 살리고 가셔야죠. 그것도 거친 상징이에요. 나사로 결국 죽었죠.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기서 미리 예단해 보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의 메시지도 영생 줄 거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너안 죽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어. 이 얘기지. 육체를 다시 살려봤자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임시 방편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작업도. 나사로가 안 죽었어야죠. 그대로 다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들은 아주 거친 그 상징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메시지를 못 읽어내면 그거 따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모른다. 니네가 귀신 쫓고 뭐 하고 다 했더라도 난 니네 모른다. 내가 부린 이적을 부리고 다녔더라도 난 너네 모른다라고 할 거다.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 다 가짜다. 내 표적 따라 하는 애들 또다 가짜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오병이어가요. 여기 우리 여기서 나온 일곱 가지 기적 중에 하나죠. 오병이어 때 어땠어요? 빵 많이 만들어서 먹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빵을 많이 만드는 존재야 되나요? 물고기 불리고 빵 불리고 지금 그거 못하면 그 올바른 사도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빵 때문에 예수님 더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 빵 때문에 왔지 그랬어요. 우리 다 읽으셨죠? 니네 빵 때문에 왔지. 하여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요. 똑같아요. 다른 것도. 나사로 살리셨다면서요. 저도 살려주세요. 그것만 보이냐? 육체가 영원히 사는데 집착하냐? 예수님 입장은요. 육체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버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메시지를 못 읽어내면요. 이 기적이 오히려 눈을 현혹시키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막아버립니다. 성령과 더 소통할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에고가 원하는, 우리 혈육의 자녀로서 에고가 원하는 건 육체적인 영생이죠. 육체적인 의식주의 해결, 육체적인 갈증의 해결, 빵이 많아지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그렇죠? 몸 병 걸려도 다 낫는 거. 이게 육체의 욕망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어주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도를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혈육의 자녀의 욕망들을 들어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도를 얘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맹인을 고쳤다. 지금 전국의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셨대요. 누군데요? 뭘 고친대요? 뭘 고친대요? 이때도 그래요. 이때 이 국민들, 저기 유대인들 수준도요.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눈뜨게 해줬기 때문에. 오, 눈뜨게 해주는 그런 예언자는 처음인데, 그런 마법사는 처음인데, 그럼 하나님 아들 아닐까? 자,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더러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때 실제로는요, 올바른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거친 기적을 보고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처럼 이분은 메시아시다, 빵을 불릴 줄 안다 하고 예수님 빵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빵 때문에 왔지. 그럼 애매하죠. 이게 조금만 보시면 다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 날 때마다 이래야 하나님인가? 처럼 느껴지게 쓰여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잘 읽읍시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알 거예요. 자,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그대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요. 너 눈 어떻게 떴어? 너 분명히 눈 안 보였잖아.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잖아. 그가 대답하길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눈이 보이게 되었다. 자, 이거 잠깐만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자 그 왜 찾았겠어요? 이제 나도 고쳐달라고 하려고 거기 다 막 몸에 병 없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와 신통한 일이다. 어디냐 그 사람? 나도 모른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예수란 사람이 눈뜨게 해줬습니다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불려간 거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요 아주 제한된 일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물으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지금 몇 차례 증언을 하고 있죠. 내가 씻어내니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또라이죠. 아니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거기서 뭐야 안식일을 어겼어? 그 코미디 빅리그인가 거기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황제상 나오는 그씨 나오는 개그 프로 아세요? 안영미 황제상이 집에서 바람 피고 있는데 후다닥 남편이 와가지고 냉장고 안에 숨었는데 남편이 와서 냉장고를 쫙 열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더니 유통기간 지난 우유는 버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황제상 떨고 막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떨고 있고 개그지만 거의 지금 이 수준 아닌가요? 뭐라고? 아니 맹인이 눈 떴다는데 지금 지금 눈뜬 맹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적이 있냐 유사일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기적인데 거기다 대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꼬투리만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율법 어기고 안식일날 그랬을 리가. 이 정도가 바리새인들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들은요 빛 어둡죠. 지금 이분들이 일단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어두워 보이지 않으세요? 어둡다.
양심으로부터 멀다, 어둡다, 찜찜하다. 그게 이 성령의 빛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아, 이 사람 찜찜한데.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데,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양심 지능이 떨어진 거고, 예, 빛으로부터 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깔라다 보니까 무지와 아집이죠. 예, 진리도 모르고 예수는 까고 싶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다. 혹은 말하기를 죄인이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라고 하여 서로 논쟁이 되었다. 근데 한편은요, 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눈을 어떻게 뜨게 해? 눈 뜨게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눈이라도 뜨게 해줘야 하나님 아들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그 당시 수준이 그랬다고요, 민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맞춰주셨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원래 불교적으로 볼 때도요, 대보살들이 하는 일이요, 중생 구제하러 모든 곳에 가지만 그곳 수준에 맞춰서 그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불교에서는 방편. 예. 방편. 형편에 따른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약을 못 먹는데 그러면 물약으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처지, 환자의 형편에 따라 내가 처방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기응변처럼 이렇게 저렇게 변통할 줄 아는 게 방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내고 믿고 하겠군 하는 그거를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보여주신 기적들에 담긴 메시지는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너희들 장차 성령의 빛을 얻으라 하는 소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건 너희들 장차 성령으로 영생에 이르러라 하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표적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눈 뜬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그대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대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유대교에 내려온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신통을 가진 선지자들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신통 가진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 살리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 신통이 장난 아닙니다. 엘리야만 해도 신통이 아주 최고였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는요, 그렇게 그 바랬어요. 스승의 갑절의 초능력을, 신통력을 얻기를 바랬어요. 그게 또 하늘로부터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는요, 죽은 뒤에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져놔도 살아서 나왔다는 무덤에서 시체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걸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부모까지 불려갔습니다. 이분들도 참 집요한 구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대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볼 수 있게 된 것인가? 그의 부모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 맞고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아이, 다 큰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였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는요, 대답을 정확히 안 해준 거는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을 모두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돼가지고 출교당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을 자기들이 말하기 애매하니까 돌린 거죠.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하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한테 돌리지 마라 이 소리죠. 하나님한테 돌려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 어겼지 않냐? 그가 대답하길,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맹인이 똑똑해요?
요 맹인 말 대답하는 거 보면요. 안 밀리고 잘해요. 바리새인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엄선해서 고쳐주셨을지도 몰라요. 요 친구 드림 역점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안 그러면 가서 아주 그냥 물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말하길 전투력이 좀 있는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이 떴느냐? 또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듣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장난 아니죠. 드립력이 확 치고 나갑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혹시 제자 되고 싶으세요? 뭐 소개해 드려요? 뭐 이렇게 치고 나간 거죠. 이게 바로 욕하잖아요. 그들이 욕하며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대는 너는 예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야. 어디 이렇게 나간 거죠. 이런 말도 재밌죠. 우리 모세 제자야. 넌 예수 제자지만 우리 모세 제자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린 율법만 믿어. 모세가 율법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어? 우린 몰라. 알 수도 없는 사람. 안식일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분명히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확실히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존중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하길 참 이상하군요.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람 뭐 확실하죠? 자기 눈이 떴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게요. 성령에 좀 기운 받아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죠. 성령의 기운으로 일시적으로 총명해졌을 수도 있고요. 좀 전투력 있는 사람을 잘 고르셨을 수도 있고. 말을 치는 게 이거예요. 그래요? 내 눈은 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나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이 이렇게 간청해도 들어주나요? 들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걸로 친 거예요. 아무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요, 그 죄인들도 신통 부리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논리로 친 거죠. 그래요? 죄인들 말도 하나님이 듣나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궁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창세 이후로 유사 이래로 맹인 눈뜨게 한 자,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친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대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건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덤비냐?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인데 율법 지키는 사람들인데 못된 마인드죠. 이런 게 예수님이 당시에 짜증났을 거예요. 이런 모세 빠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빠들. 빠 되면 빠가 된다. 제가 항상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제가 일본말 쓰기 싫은데 이 말은 꼭 제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빠가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빠가가 됐죠.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건 우건요. 그리고 무슨 종교건 정치건 빠가 되면 안 돼요. 이 빠는 묻지마 지지자를 말합니다. 묻지마 지지자. 묻지마 지지자는 내로남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걸뇌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비양심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빠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고학력에 머리 좋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빠가 됐다는 순간, 국민 평균 수준 이하가 됩니다. 양심 지능이. 지능이 뚝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머리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다만,
판단이 지금 무지와 아집으로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인하고 대화가 힘듭니다. 왜? 모든 거를 우리 교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 그 스님이 지금 성폭행했다니까 그 여자가 아마 꽃뱀일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고 뭐 많이 배웠고 다 부질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뭐만 지금 작동해요? 어떻게든 내가 믿는 사람을 변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양심을 공격해버립니다. 오히려 성령을 공격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가 돼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게 딱 그거예요. 모세바, 율법바가 돼가지고 이거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예수님, 즉 성령의 화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이라도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머리가 좋고 당시 유대인들 최고 엘리트들인데 맹인한테 지금 논리로 깨지는 걸 전 자세히 써놓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둠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도 빛 속에 있는 사람만 못하다. 실제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어둠 속에 캄캄한 데서는 물건도 못 찾아요. 근데 불 켜면요. 준우도 물건 찾아요. 근데 어두운데 가서 물건 찾아오라 그러면요. 어른도 못 찾아요. 더듬더듬. 불 켜면 어디 황참 엄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누군가의 바가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성령, 양심의 바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율법의 바가 돼 있었어요. 전통의 바가 돼 있었어요. 묻지마 하고 전통만 따르고 묻지마 하고 율법만 따르는. 그래서 전통이라 하면 랍비들이 정해놓은 또 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 정해놓은 율법을 지금 율법이라고 한다면 선배들이 정해놓은 또 율법들이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랍비들이요 율법을 실제로 적용하다가 수많은 또 다른 파생 율법들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랍비들이 탈무드나 그런 탈무드에 보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성경을 말하고요, 전통 그러면 탈무드 쪽 가르침을 말해요. 율법의 해석 주석이죠. 자 이렇게 또 바 한번 디스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예요. 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등신이 돼갖고 오니까 바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워요. 호한 마마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등신으로 못 만들거든요. 등신이 돼요. 진짜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해버린다고요. 가족한테서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돼버립니다. 그러면 만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들끼리밖에 없어요. 같은 바들. 같은 바끼리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 깨어있고 우리만 똑똑하고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이제 착각까지 일어나요. 한 명이 빠면 힘이 없는데 여럿이 빠면 이제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무서워져요. 일본의 옴진리교 뭐 다. 거기요 동경대생들 엄청 가가지고 뭐 했어요? 독약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극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성이 지극히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 가면 자 영성이 훅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지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요. 자치통감에 사마광이요 자치통감에 이렇게 얘기해요. 재주와 덕. 그럼 이거는 영성이죠. 예, 네, 요거는 재능입니다. 지능도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지능도 포함해서. 재능이에요. 이쪽은 영성이에요. 자, 재주와 덕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최고죠. 성인입니다. 자, 재주는 부족한데 덕은 있어요. 그럼 이제 군자로 쳐줍니다. 덕만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있는 능력치가 재능이 많건 적건 덕이 있으면 남 살리는 데 쓰거든요. 자, 그 반대, 그 다음 아래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순위입니다. 인간의 순위. 그 다음, 이, 뭐가 있을까요? 재주는 없는데, 맞습니다. 다시.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 무인, 어리석은 사람. 요 사람이 세 번째예요. 최하가 뭔지 아세요? 재주는 있는데, 덕은 없는 사람.
이 능력이요 다 마이너스예요. 지 하나 살리는 데만 쓰입니다. 남을 해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소인이에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비되죠.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주는 있어요. 머리 좋아요. IQ 좋아요. 영성지능이 떨어져요. 양심지능이 떨어져요.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사마방이. 왜? 위는 덕이 없어서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요. 나쁜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머리와 재능이 대줍니다. 그래서 인류를 제일 괴롭히는,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는 누구예요? 소인이요. 군자와 소인.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모든 동서양 철학이 똑같습니다. 이 관점이.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데 덕 없는 사람들을요. 성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구해줘요. 도와주죠.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면 따라와요. 왜? 우인이라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는 건 알아요. 저는 진리를 모릅니다. 어리석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이쪽은요. 덕은 없는데 나 머리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덕을 사칭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들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논어에서 향원. 공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향원이에요. 향, 원. 고울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 왜?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머리가 좋아서 착함을 포장하고 살아간 사람. 즉 누구죠? 이 향원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아니고요. 외식자. 방만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 속은 더러운데 겉에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대표가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라 바리새인만 까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까지. 재능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안다고 우기는 자들. 진짜 어리석으면 진리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지나 하면 뭐 하면 돼요? 가르쳐 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공자님도 못 가르쳐요. 왜? 진리를 안다고 이미 선생 노릇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도 그래요. 이 사회에서도요. 제일 욕먹을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좋은 자들이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남한테는 바르게 살으라고 그러고 지는 뒷구녕으로 별짓도 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면, 공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박살날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다행이다. 머리 안 좋아서.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다행은 다행이죠. 저 뒤에 더 내용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그 예수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 설명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댔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그를 만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인자를 믿는가? 빛과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의 아들 믿는가? 지금 빛을 줬잖아요. 실제로 맹인한테 빛을 보여줬잖아요. 거친 그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빛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말해야 아나 하면서 하시겠죠. 그대가 그를 보았다. 지금 그대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야겠니 하면서 그 전에 질문했잖아요. 그대가 인자를 믿는가? 눈치 빠르면 어떻겠어요?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 인자가 누군가요? 제가 믿고 싶은데요. 한 번 더 떠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가 그를 보았다. 지금 그대와 말하는 그이다. 그가 말하길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또 다른 데서는 바로 딴 얘기하세요.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사실 둘 다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심판하러 왔다 하는 소리는요. 영생에 이를 자 못 이를 자를 분명히 분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자 안 따를 자, 성령을 받을 자 못 받을 자를 또 판결해야 되고 예수님의 한 역할입니다. 메시아 역할이에요. 심판. 그리고 또 구원의 역할도 있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요. 지금 구원보다 심판의 포인트를 두고 계신 건요.
경고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끝장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는 건요. 힘내서 좀 해봐. 영생 내가 다 쏴준다니까 이 느낌이면 심판하러 왔다 이때는요. 지독이도 말 안 듣네. 니네 진짜 죽는다 그러다.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진짜 지금 내 말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맹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겁니다. 진짜 어리석어서 진리 못 봤다던 사람들. 그런데 아주 악인이 되진 않은 그 사람들은요. 진리 보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주도 없고 둔하니까 악도 큰 악은 못 지른 사람들이에요. 못 저지른.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선량한 마음도 있고 재능은 없어서 지능이 딸려서 뭐가 진리인지는 못 알아보겠고 이 답답한 사람들. 그럼 맹인이죠. 자, 지금 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빛이 없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진리를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진리를 못 본다는 사람들은 내가 보게 해줄 거야. 그럼 구원하러 오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뭐냐? 본다고 떠드는 것들은 맹인으로 만들어주겠어. 니네가 진리를 본다고? 니네가 사실은 어둡다는 진실을 가르쳐주겠어. 무지를 자각시켜주겠어. 이겁니다. 니네가 어둡다는 걸 알게 해주겠어. 아시겠죠? 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야? 뭐야? 하니까 그대들이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대가 진리를 못 본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으려니와 본다고 말하니 그대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나는 진리 아는데 라고 짓거리는 한에는 니네는 끝장이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 각주 보시죠.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참회하는 죄인들은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본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진리를 봐야 자유를 얻는데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를 못 보는 자들은 부자유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나는 본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죄의 종으로 남게 될 것이고 진짜로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하는 자들은 진리를 봐가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심판이다. 심판은 빛과 어둠이 선명히 갈라지는 거다. 빛을 얻으라. 이런 측면에서 나는 구원을 주러 온 거고 끝까지 어둠을 고수하는 자들은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빛을 본 자들은 영생을 얻고 어둠 속에 남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 두 가지가 다 이 메시아의 권한입니다. 심판도 할 수 있고 구원도 할 수 있어요. 그 두 이 권한을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방편으로 이 말이 필요할 때는 심판 쪽을 강조하기도 구원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싶을 때는 구원 쪽을 강조하기도 협박을 좀 하고 싶을 때는 심판 쪽을 강조 지금 이 정도 심판에도 알아들었을까요? 아무튼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너네보다 진리를 알아. 나는 선해. 바리새인만 위선자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 곳곳에 내가 니네들보다 똑똑해 잘 알아. 나는 선해. 도덕적으로 뛰어나. 라고 하면서 못된 짓 다 헤쳐먹고 다니는 머리 좋은 것들이 위선자입니다. 미쳐 따라가지 못한 이 머리도 안 좋고 집안도 태어나 보니 흙수저요. 누구의 죄인가요? 묻기도 막 거북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뭐 덕을 배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양반도 입시 제도를 아주 뭐 철저히 이용하셨잖아요. 논문 쓰고 막 자녀가 뭐 말도 안 되는 논문 쓰고 다 하고 근데 그때 입시 제도는 원래 그랬어요 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요 황당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똑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됐을까요? 아버지가 최소 교수 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수가 자 그런 교수랑 도움 받아서 교수의 도움 받아서 논문 쓸 수도 있지 그런 사람 많아요. 많은데 다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게 공정한 그거였을까요? 알아도 못 써요, 여러분. 교수가 아무나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땐 다 그랬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분은요 지금 남의 처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똑같은 것들끼리 자꾸 모여서 서로 우리도 그랬어요. 그것도 듣고 있는 사람이 거 봐 문제 없다네. 또 이 사람들은 또 속아요. 문제 없다는데 왜 이쪽이 좀 안 좋거든요. 또 속아요. 들으면 여기서 이거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속아서 따지러 갔다 한 번 또 속아요. 집에 와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따지러 갔다 한 번 더 털리고 오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정보력도 딸리고 다 딸려요. 현실에서요.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전에서. 우리도 동물들이기 때문에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머리건 뭐건 간에 뭐라도 해내서 하나라도 더 갖고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 착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정이니 양심이니 정의니 얘기하려면요. 성령의 빛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자기가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절대로. 성령의 빛 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이쪽에 속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빛 받으면 알아요.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했는지. 크게 깨닫고 자각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아주 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성령 받고는 자신의 과오를 다 바로잡고 자기 생을 걸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회심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분이 또 회심하면요 무서워요. 왜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 이분 어떻게 돼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바로 또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쪽이 동그라미가 되면 이 사람 재능까지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모 정도의 덕성만 갖춰도 이 양반은 별일 다 하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길이 있다. 진짜 또 뭐 거기서 제대로 덕까지 갖추면 성인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시지 않으면 위선자를 왜 성자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모르시면요. 이게 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위선자보다 그냥 또 왜 예수님이 위선자들보다 죄인들이 더 먼저 천국 간다고 했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창녀 세리들이 더 먼저 천국 갈 거다. 바리새파 니네 천국 못 간다. 왜냐? 니네는 천국 갈 거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녀 세리들은 밤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밤마다 울면서요. 하느님한테 빌어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참회한단 말이에요. 참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왜 그러냐면요. 재능이 많다 보면 그리고 집안 환경도 좋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거기다 재능까지 좋으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아래 것들하고 나는 사는 차원이 다르다. 아래 것들이요. 학자금 대출 받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차나 집 선물 뭐 받을 것 그거 생각을 어떻게 징여받지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차원이 다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쟤네들이 하는 일은 늘 장애를 겪기 마련이다라는 망상을 품게 돼가지고 점점 그게 삶의 그 생활화되다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아예 역지사지를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늘이 정한 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분이고 계급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신분사회, 계급사회가 이미 찾아왔어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신분제 사회로 다시 가고 있다. 조선왕조 신분사회 타파하고 돈이 타파했어요. 뭐가 타파했냐? 돈이 타파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시대가 열렸다. 결국 그런데 돈이 또 누가 많고 적고가 갈리다 보고 갈리면서 부가 세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신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분이 쫙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현대사회는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급.
이런 사회의 어둠을 뚫고 여러분 성령의 빛을 구현한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상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거냐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천국을 들어가고 모든 인류를 다 천국에 살게 천국을 확장시키려면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게 천국을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구현하려면요. 이런 사회 현실을 모르면 안 되고 예수님 성경을 보시면서 이걸 배워야 돼. 예수님이 왜 그냥 죄인들보다 위선자들을 경멸했는가에 대해서 왜 위선자들을 그렇게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위선자들. 이것도요. 지금 여기도 또 소인도 갈려요. 위선자가 다 소인이 아니고 소인의 전부가 아니고 소인 중에 위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 위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겠어요? 대놓고 악인이요. 이건 선을 가장하는 자고 바리새파들은 선을 가장했던 자고 대놓고 악인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악인을 욕하는 것보다 성경에 뭐가 많죠? 위선자를 욕한다. 왜 악인은요? 악인은 깔끔하게 악인이라 누가 봐도 악이라 악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감이 타올라요. 그런데 위선자를 보면요. 애매해져요. 내 정의감이 식어요.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 아니야 하다가 나도 같이 말립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무조건 위선자를 박살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악인들은요. 걔네들은 분명히 다 벌 받겠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양심의 소재를 가르쳐줘요. 내 안에 난 정의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큰 악인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확 타. 드라마에서 만든 악인만 봐도 여러분 타오릅니다. 화가 나서 아마 아, 저 걸리면 진짜 죽는다 나한테. 드라마인데도 화나 있어요. 신기하죠?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화가 나요. 그래서 악인들은 깔끔한데 위선자들은 여러분 존경하고 있기가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하는데 누가 제일 장애겠어요? 이 중에 위선자예요. 이 심각해요. 위선자들은 다 흐려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비판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천국 갈 열쇠를 쥐고도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거라. 완전히 하느님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존재가 위선자입니다. 머리 좋아요. 머리 좋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지 이익만 위해 신경 쓰는데 이쪽은요. 똑같은데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이 사람은 명예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명분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까지 얻으려고 덤비니까 이 사람들의 이 욕심이 과욕이 그냥 악인이면 악인인데 선으로 가장을 해버리는 순간 선을 망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이르는 길을 망쳐버릴까봐 가장 경계하는 존재가 위선자입니다. 공자님도요, 향원,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평판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논어에서. 내 집 앞을 지나가다 우리 집 안 들려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인데 향원이다. 그놈들하고는 내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라고 표명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들한테 공격했어요. 신기하게 예수님도 똑같이 바리새인만 깝니다. 사두개파가 더 악질이에요. 사두개파는요. 매국노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매국노들이었어요. 이쪽은 욕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주로 이쪽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해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에서도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위선자를 대하는 때 막 헷갈려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린다. 악인보단 낫지 않나? 그러면서 또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화가 난다. 근데 악인보단 낫지 않나? 근데 화가 난다. 이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화를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시겠죠? 그럴 때 성령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관점. 성령의 관점에서는 더 무서운 존재들이다. 사실 깨끗하게 악인으로 가주는 게 깔끔하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깔끔하다. 선마저 짓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바리새파들하고 싸우십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래도 덜한데요. 다른 복음은요 대부분 바리새인들과의 끝없는 그 논쟁이에요.
그러다가 막 예수님 쌍욕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넨 애비가 마귀다. 이 정도까지 저도 감이 못 하겠어요. 위선자들한테 니넨 애비가 마귀다. 막 하세요. 막 우리 애비가 마귀라고 하면서 막 대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복음은 더 치열하게 논쟁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 그 사역하시는 동안 주적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존경받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한테 올바른 성령의 길을 제시하려면 지금 잘못된 길이 이미 깔려버린 거예요. 사람들 뇌에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라고 깔려버린 거를 벗겨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인간의 의식 속에 깔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선자들인 거예요. 매국노는 다 미워해요,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딱히 매국노를 더 욕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미워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은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드러내고 성령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꾸 싸우고 성경에도 계속 바리새인만 거론되는 겁니다. 사두개파가 잘 거론 안 되고.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